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어깨를 이 정도 쳐낼, 완성선으로 1.4mm 정도 쳐낼 거거든요. 근데 어깨는 너무 많이 쳐버리면 안 됩니다. 옷이 크더라도. 어느 정도만 쳐야지. 옷이 상당히 큰 편인데, 1.4cm. 그리고 뒤판도 조금 덜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뒤판을 많이 쳐내불잖아요. 활동을 못해요. 운전할 때도 땡기고, 활동량으로 약간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쳤고요. 앞에를 보면은, 여기 지금, 먹기에서 이렇게 이 선이 완성선이거든요. 근데 이 선도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좀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안 들어가야 돼요. 쳐내면 안 되죠. 거의. 좀 이따 이제 하면서 보겠지만은, 소매도 이렇게 통이 크잖아요. 요즘 통은, 요즘 나온 양복들은 통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6인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5인치 반 정도, 5인치 4분의 1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요것도 줄이고, 통도 지금 너무, 팔통도 너무 큽니다. 팔통도 비례해서 줄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장도 길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양복 기장이 힙이 이렇게 만져보면은 힙의 끝에 여기가 만졌었거든요. 여기가 정상이었는데 요즘은 올라 본다 보니까 40대는 한요 정도, 50대는 이제 50대도 요 정도, 30대는 한요 정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입고 다니잖아요. 엉덩이에서 한 10cm 정도 올라갔고 이렇게 작게 입거든요. 완전 타이트하게 입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 40대 정도 왔으니까 그렇게 너무 젊은 사람처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옷은 보면은 많이 후려져 있습니다, 이게. 고기, 허리선이. 그래서 품은 큰데, 품은 이렇게 커요, 지금. 한 2cm, 4cm, 전체로 8cm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뒷판으로 이렇게 8cm는 줄여볼 수가 없잖아요. 4cm는. 줄여버리면은 역시 옷이 완전 웃기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가 다트를 하나 잡습니다. 요놈의 반을, 그래갖고 요놈의 3분의 1을, 여기를 3분의 2, 3분의 1만 해가지고 쳐내서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사이드랑, 양복이 지금 사이드인데요. 사이드 양복은 양복 중에서도 표시를 좀 해야 되겠죠. 살짝은이. 나중에 분장으로 남거든요. 안 없어져요. 쬐가 살짝은이. 그리고 여기도 살짝은이. 아이롱 하면 없어지게끔. 이걸 자르는데 이게 사이드잖아요, 지금. 사이드는 일하기가, 양복 중에서도 사이드 양복은 여기 하기가 제일 사납습니다. 스커트 뒷판을 생각하면 됩니다, 스커트. 스커트 뒷판 뒤트기를 생각하면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 사이드는 이 뒷판은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맨 처음에 할 일은 기장을 먼저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소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뜯고요. 한 여기서 여기까지만 뜯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쭉 뜯어요. 우라도 뜯고, 그리고 몸판도, 소매도 쭉 뜯어서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뜯어야 되겠죠.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뜯는 거예요. 우라 안에 3번. 그리고 나서 4번. 그럼 완전 분리가 되겠죠. 일단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한 번에 다 설명하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모두들 그 수선가게에서들은 이 양복이 어렵다고들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보면 왼쪽 부분이 약간 크잖아요. 남자 옷은 왼쪽이 덮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자 옷은 오른쪽이 덮이는 거고. 여기 밑에를 맞춥니다. 이렇게 밑에를. 맞춰서 잘라내야 되니까요.
1인치 정도 줄인다 했으면 한요 정도 안 되겠습니까? 요 정도? 여기서 이제 자를 댈 때게 여기서 1인치 정도 줄이면은 여기 앞에는 조금 덜 줄여야 돼요. 곡자를 놨을 때 이렇게 해서 그래야 라운드가 제대로 돌아가면 돼. 돌아갈 때. 이쪽에 보면은 이쪽은 앞에 쪽이에요. 이쪽 항상 뒤쪽이고 엉덩이나 소매 뒷판이나 스테너머 이렇게 자를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잘라진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시접은 2인치를 줍니다. 2인치를 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1인치 반밖에 안 줬거든요. 원단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핀발을 해놓고 밀리지 않게끔 해놓고 이게 투박에서 두 장을 한 번에 자르면은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치부터 한 장을 이렇게 자릅니다. 5mm로 놔두고 딱 자르고 이것도 마찬가지. 두 장을 한 번에 자르려면 힘들어요. 이게 재단가인데도 집에서 자르려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자르십시오. 이건 2인치만 놔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자르면 돼요. 나중에 꺾일 때 앞판을 꺾을 때는 지금 이 자를때게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까 보면은 그 부분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똑같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나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너무 돌아가면은 이게 50폼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곡선. 여기서 이렇게 음식할 때도 뭐 대량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박힐 거예요. 박는데 이제 나중에 일을 위해서 얘가 이제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를 박을 건데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박기 힘들잖아요. 오늘 이것을 다려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다렸으니까 다리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놈하고 이렇게 되죠. 똑같은 상태에서 이걸 조금 더 열어줍니다. 여기를. 이 곡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미싱에서 박다 보면은 이 선하고 우라하고 몸판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거 잡았을 때 눌러주고 나갔을 때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채가 크고 위에 채가 작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럼 박을 때게 박으면은 이 사이로 노루와 하나로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르시 할 때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되게. 고르시란 말은 아이롱으로 마무리할 때게. 나중 일을 생각해서 먼저 이걸 잘라놓는 거예요. 이쪽도 보면은 그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놨잖아요. 놨는데 이렇게 여기 끝부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끝나는 부분이 있죠. 밑가시 끝나는 부분. 이렇게 딱 대보면은 지금 어딘가 모르게 안 맞잖아요. 지금 몸판은 크고 밑가시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뜯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러시 할때 아이롱질 할 때에 앞에가 이쁘게 나와요. 여기 틀어지게 박으면 앞에가 안 이쁩니다. 보시면 밑에 치가 지금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크니까 여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를. 맞춰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가면서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박을 때 어떻게 박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1kg 하면 딱 먹겠죠. 그럼 곡선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번 할 차례죠. 1번을 했으니까 밑단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순서대로 해야만이 일이 제대로 잘 됩니다. 제가 옷을 수천 벌을 이렇게 리폼을 해보니까요. 이 방법대로 하면은 손이 두 번이 안 갑니다. 한 번씩 가면서 딱 끝납니다. 일단은 밑단을 풀어가지고 2인치 놓고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라운드로 그려서 뒤집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소매를 합니다. 2번. 소매. 아까 이 정도 딴다 그랬죠?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소매를 따주겠습니다.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따라서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은, 반복해서 계속 몇 번만 보면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뜯으면서 탁, 이렇게 걸릴 때 찢으면 원단 나가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쭉쭉쭉쭉. 딱 벌리면서 칼을 딱 대주면 이렇게 쭉. 됩니다. 이렇게 딱 되고 지금 소매 우라를 뜯으려니까 오바로크 쳐져 있어요. 이럴 때는 오바로크에서 싹 끝만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축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잘안 나갈 때는 칼을 대주려고 했죠. 이렇게 완전 분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소매를 뜯어내야 되니까요.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소매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앞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8분의 5 정도, 반인치는 안 되고 8분의 3 정도 여기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매 달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달 거거든요. 이렇게 이쪽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은 애 먹어요, 소매 달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야 나중에 소매 달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달 거거든요. 이렇게 이쪽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은 애 먹어요, 소매 달면서. 그다음에 이제 소매를 뜯어낼 겁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칼만 대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 한쪽 날에 참 쓰기가 좋아요. 뭐긴칼 그런 거 하고 숙달들이라면 이 손이 엄청 늦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 날로 도르코 한쪽 날로 이렇게 쓰면 금방 뜯어버리거든요. 이렇게 이거 손을 뜯으면 안 되잖아요. 뒷판으로 줄이면은 너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 보면은 허리선이 있어요. 허리선. 여기 허리선 있잖아요. 여기까지 줄일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2cm만 줄이겠습니다. 2cm. 날라만 잡아야 되겠죠. 다트 잡듯이 아주 날씬하게 다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허리선이 너무 많이 쳐졌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잡지 않겠습니다. 우라도 좀 잡아줘야 되겠죠. 우라는 위에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밑에까지 하지 말고 그래 조금 덜 잡아줘요. 원판보다 이렇게. 좀 이따 보시면 압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주머니가 이렇게 되면 주머니 물리잖아요. 그래서 한 1인치 올려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판에 보면은 여유양이 있어요. 우라 여유양 활동량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박아줘야 되겠죠. 조금 들어가서 박아야 되겠죠. 이쪽 반대편 또 미싱이 한번 오면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박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 박아버립니다. 이것도 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라 다트는 위에만 잡는 거예요. 조금 덜 잡, 몸판보다 조금 덜 잡게요. 그리고 몸판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지금 여기가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아까 여쯤 내려왔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딱 하면은 되겠죠. 주머니도 아까 1인치 정도, 주머니 몸판을 줄였으니까 주머니도 줄여야 되겠죠. 안 그러면 주머니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벌어질 일이 있나요? 이건 안 벌어지겠구만요. 그럼 이것도 우라를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저에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다 하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미어지잖아요. 미어질 때는 한번 박아준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시다판으로. 오바르크가 아니고 이 다트를 잡아왔잖아요. 지금 비장을 긋고 다트랑 다시 다할 거예요. 새로 아이롱은 한번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를 안 해야 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다판에서 미싱판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시접을 2인치 줬죠. 2인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2인치. 여기도 2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5mm 정도, 6mm, 1cm 안 되게 그래서 이 선을 잡고 자연스럽게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여기가 지금 더 접히잖아요. 앞에 좀 내려오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속가게 가면 이런 양면 붙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요 심지가 안 붙었잖아요. 이 심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건 부속가게 뭐 이거 있거든요. 이거 5,000원이에요 한 노래. 이것을 많이 붙이지 말고 조금씩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할 때는 살살 스팀만 살짝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합봉할 때 뜯어지지 않게 뜯을 수 있게끔 한 번에 딱 보내버리면은 나중에 뜯게 사놨거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 딱 펴주고 이렇게 해서 딱 펴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놓으면은 지금 여기를 맞춰서 놨어요. 지금 그죠? 여기를 맞춰서 놨잖아요.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놨을 때 아이롱으로 이렇게 한번 데려주면은 어디가 얼마만큼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반인치나 4분의 3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봅니다. 이거 여유양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태가 나죠.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놈하고 이렇게 맞추면은 이렇게 됩니다. 활동량이죠. 이게 활동량이.
그러면 이쪽에서 그 반대편을 해야 되겠죠. 항상 놓고 할 때는 반듯하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딱 지키면 됩니다. 놓고 손이 최대한 안 가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해결하면은 시간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했다가 그러면 완전 장날 파는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접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잘라버릴 수도 있지만, 혹시 또 나중에 살이 쪄갖고 옷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좀 괜찮기는 하지만은, 실루엣은 좋지만은 나중에 키울 수가 없어요. 옷을. 이렇게 사이를 키워서 입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도 심지를 붙여야 되겠지. 꺾이는데. 2인치. 이렇게 낫지를 넣으면 더 편하겠죠. 그래가지고, 이 낫지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롱을 미지 말고 위에를 살짝 들면서 자연스럽게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면 테이프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일 때는 원단에다만 붙이지 말고 심지하고 같이 걸리게 하세요. 이렇게 나중에 뜰 때 뜯어져 불거든요. 이렇게 스팀을 약간만 줘갖고 붙어 있게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박아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박아져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놨을 때 놨잖아요. 지금 밑에를 한번 딱 스팀을 주면은 여기가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반인치나 4분의 3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버린 겁니다. 이렇게 짠. 그러면 이제 품을 잘라내야 되겠죠. 예. 앞판을 해결을 보고 뒷판으로 넘어가게요. 여기서 보면은 앞판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맞아요. 맞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거 할 때 하고 지금 품을 잘라내야 되니까 품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표시 그대로 가봤는데요. 한 1.5cm 정도 되네요. 줄일 거예요. 줄일 양이 1.5cm. 이렇게 놓고 똑같이 자르는데 앞판은 여기서 접었으니까 이거는 자르면 안 되겠죠. 이 곡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잘라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원 시접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가 꺾임선이 여기잖아요. 1.5cm 정도 되죠. 그럼 여러분 그대로 잘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줄일 만큼 여기서도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한 요정도 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는 줄이는 거 아닙니다. 너 1cm를 놔두고 이 모양이 나와야 여기가 돌아가는 선이 나오거든요. 곡선이. 조금 이따 재단하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도 심지를 좀 붙여주고. 아, 또 와서. 여기를 먼저 꺾어줘야 됩니다. 앞판이죠, 이게 지금 앞판. 왜 꺾어줘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가위 낫지는 좀 이따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쪽에 반대편도 아까
심지를 양면 테이프를 놓고 꽉 붙여보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하게 붙이라는 겁니다. 일반 양복점 하시는 사람들도 옷 만드는 사람들도 뜯었다가 다시 하라고 해달라고 전거던데. 네, 저는 이제 한번 리폼을 오래 해서. 그러면은 앞판은 끝났고요. 그럼 이제 뒷판을 해야 되겠죠? 저것도 깎으면은 찍으세요. 심지를 붙여가지고, 심지를 붙이고, 여기다 시접도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 적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 꺾어지는 데는 항상 심지를 붙여줘야 좀 폼이 나거든요. 안 붙여주면 흐느적거려 봅니다. 네, 시접을 자르겠습니다. 한 12mm 정도가 줄이면 되겠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12mm 정도. 근데 앞판은 아까 저기서 4cm 정도 줄였잖아요. 3.5cm 정도. 그러면 여기서도 2cm를 주면 3.5, 4.5, 5.5cm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정도. 여기서는 여기를 가다가 이렇게 갑니다. 쭉 가다가 여기서는 조금만 덜, 한 2mm 정도만 덜 쳐주면 됩니다. 여기다 낯질 넣어줘야 되겠죠. 뭘 넣는가요? 어깨를 이제 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어깨를 쳐내는 것을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 쳐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또 알고 보면 몰라서 어려운 거죠. 지금 옷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라를 집어넣고 어깨선끼리 맞춰줍니다. 이렇게 어깨선. 여기는 어깨선이 여각이잖아요. 지금 얘가 요놈하고 여기 어깨선 보이죠? 잘 안 보입니까? 여기 어깨선이에요. 여기는 어깨선이고 요놈끼리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딱 해서 핀으로 여기를 꽉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우라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딱 맞춰서 우라를 안 집어넣으면 우라가 잘려버리니까요. 지금 이 정도 곡선이면 좋은데요. 내가 보니까 옷을 수천 벌을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건 이제 유튜브에다 올릴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다 봐라고. 그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갖고 또 올리겠죠? 이거 지금 완성선입니다. 이 선이 완성선. 암을 잘 대고,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지금, 섬에 달린 선이거든요. 여기가. 선. 이 곡선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곡선이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선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곡선이 소매 겨드랑이거든요, 여기가. 겨드랑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게 지금 완성선이에요. 완성선. 이건 이제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이쪽은 별로 손댈 것이 없어요. 지금 아까 지금 여기다 2cm를 잡고 4cm를 잡았죠. 하나 2cm씩. 이거 가위를 한 번에 자르면 좋은데 잘 안 잘라집니다. 이게 개싱이라 하나씩 자릅니다.
1cm만 남겨두고요. 지금 이 정도 차려면 두 사이즈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사이즈로 치면은. 잘 보여요? 아까 갈집을 넣어놨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앞판이 일로 박히는 겁니다. 앞판이 여기다 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먼저 미싱으로 한번 움직이지 말라고. 진이 노래 진이 그 노래가 아니고요. 미싱으로 한번 싹 스테치 한번 때려주는 겁니다. 야, 벌어지지 말라고. 지금 말이에요. 아까 이거 잘라냈었잖아요. 잘라냈는데. 잘라냈으니까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미싱으로 한번 박아왔어요. 이거 싹 빼도 되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빼냈으면 우라가 얼마나 큰가. 큰 놈은 좀 잘라내야 되겠죠. 내가 보니까 우라가 얼마 안 큽니다 지금. 다른 데는 칠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칠 필요 없고. 우라가 조금 커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에도 우라를 좀 쳐내고요. 손이 두번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번에 갔을 때 딱딱 끝내야 됩니다. 프로가 되려면은 이 반복 연습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며칠만 안 하면은. 근데 이제 프로가 되놓으면은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따듬어야 되겠죠. 몸판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얘가 지금 심지가 붙어 있으니까 붙일 필요는 없고 저 뒤판을 붙여줘야 되겠죠. 뒷판은 심지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 너무 약해서 원단만 해놓으면 옷이 흐느적거립니다. 그래서 한번 따듬어줘야 되겠죠. 이런 것은 한번 싹 따듬어주고. 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쉬워 보여도 하려 그러면 막상 하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몰테이프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몰테이프입니다. 이게 한쪽만 한쪽은 바이어스고 한쪽은 아니고 이것은 부수가게 가면 있습니다. 그럼 없으면은 그냥 심지를 여기다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가게. 그러면은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최대한 동작을 적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손질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 옷이란 게 굉장히 섬세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옷이 울어요. 전기 왔다 갔다 해?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 늘어진 쪽이 가위로 가게. 이것은 아몰테이프는 소매에 닿을 때 몸판이 늘어나지 말라고 이게 붙이는 거예요. 몸판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붙이면은 이제 우라를 안 잘랐네요.
오늘도 잘라내야 되는데. 원판 잘라낸 그만큼만 잘라내면 되겠죠, 그때. 이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쯤까지 박는다는 거예요. 근데 몸판에 맞춰서 박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박으러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처음에 앞판을 밑단을 뜯어가지고 다트 잡아서 올리고 시접만큼 잘라내고 주머니도 잘라내고 우라도 맞춰서 지금 요거 우라 앞판을 안 잘랐네요. 우라 앞판도 잘라야죠. 응? 이게 지금 앞판 우라인데요. 앞판 우라도 몸판 줄인 것만큼 줄여야 되겠죠. 그럼 조금 덜 줄인다 생각하고 치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그 선이에요. 여기가 무슨 선이냐면은 그 트임선. 그래서 거기다 낫지 넣어준 겁니다. 할때 여기도 우라는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서는 잘라내면 안 됩니다. 위에는. 위에는 그대로 살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낫지 넣어놨으니까 알겠죠? 우라는 박을 때 거기까지만 박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몸판을 지금 뒷판을 트임끼리 박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뒷판이잖아요. 이게 앞판. 우라는 나중에 박을 거고. 지금 여기를 맞춰서 이 꼭지점 있죠, 꼭지점. 이 지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저쪽으로 갈 겁니다, 미싱으로. 반대편은 밑에서 박아 올라가죠. 바누라가 아닐 때는 이거 접을 필요가 없습니다. 통우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시 펴줍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뒷판이고 이게 앞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다 대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잘랐으니까요. 똑같이 잘랐으니까 맞겠죠. 1cm 시접을 잡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박아야 되겠죠. 여기서 딱 펴고 여기 박을 때 자연스럽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박으면 나중에 뒤에가 안 떨어져요.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약간 돌려줍니다. 각으로 하지 말고 각으로만 걸리면은 찢어지거든요, 나중에. 이게 나온 대로 하면은, 여기까지만 잡아봅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박아야 되겠죠. 그럼 반대편은 밑에서 박아 올라와야 되겠죠? 반대편은 밑에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아야 되겠죠? 낫지 넣는 놈하고, 맞네요. 그럼 여기서 박을 때게 이렇게 잡고 여기를 편안히 넣고 편안히 박아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뒤트임이 편안히 넣어요. 딱 잡고 이게 빨리 박는다고 박는 것이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박더라도 정확하게 박아야 돼.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박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아이롱으로 다시 이걸 까겠습니다. 접어주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번 데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데려가지고 까야 됩니다. 깔 때. 자, 이것을 갈라주겠습니다. 제 뒤트기를 갈라주는데 지금 시접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될 거거든요. 뒷판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시접 한쪽으로 몰아도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뭐라도 상관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반듯하죠? 이 상태에서 대충 눌러주고, 여기서 반듯하게 놔야 되겠죠. 반듯하게 놓고, 여기 시접이, 이렇게 여기를 낫지를 놔가지고 갈라줘도 되고, 그냥 한쪽으로 몰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넣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쭈글쭈글 해졌어요. 네, 이제 꺾임선이죠, 이것이. 위로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놈에 맞춰서. 나중에 꺾일 때, 이놈이 꺾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맨이 졸고 있어요.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절못 찍어놓은 게 난리 났던데 졸린다고 죽겠다고 지금 굉장히 겁나 뜹니다 지금. 카메라가 좀 무겁긴 한데 생크로가 지금 2kg 나가거든요. 2kg 나가는데 그거 하나도 못 들고 저렇게 내고 있어. 어디에서 밥 먹고 살려나 지금 딱 꺾였죠.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빠집니다. 아, 꺾인 만큼 힘좀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는 아까 접어놓은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이렇게 박아서 넘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서 이렇게 넘길 겁니다. 캠코더가 움직이려면은 힘드니까 그래서 놔두고 제가 가서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아서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 응?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박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를 접어가지고. 여기를 왜 접냐면은 우라가 박을 때 여기까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아이롱으로 약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서 이렇게 가위로 끝을 딱 내줍니다. 송곳으로 하면 너무 뾰족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우라가 이리 박힐 거예요. 이리. 이런 경우는 얘가 시접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는 다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라만 여기서 박아가지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라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보면 지금 우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이게 앞판이고 이게 뒷판이잖아요. 우라를 박았을 때
반치 넣어야 되니까 낫지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낫지에 조금 위쪽으로 박으면 되겠네요. 이쪽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4분의 1 정도 여기서 4분의 1 이쪽도 한번 재보죠. 지금 트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여기를 맞췄잖아요. 맞추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디까지 박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여유를 줘서 이 정도. 이게 티판하고 박을 때 그럼 맞춰서 박으란 말이에요. 끝까지 박아놓으면은 나중에 이놈은 이렇게 해서 박는 거고 티판은 이렇게 해서 이놈하고 이렇게 박는 거고. 그래갖고 밑단만 합봉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몸판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보면은 나중에 다릴 일을 생각해서 한번 정도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잘안 보이죠? 그러면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이렇게 우는 것을 한번 정도 데려주면은 나중에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소매가 지금 아모리 몇 인치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보통 11이나 11반 정도 될 거예요. 11 정도 되죠? 11 조금 못 되네요. 14분의 3. 소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소매만 닳으면 이제 옷은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소매만 닳으면 이제 끝나는데 처음에 패드를 이렇게 한번 다려줍니다. 한번 썼던 자리라 여기가 흐느끼져서 1cm만 잘라버리겠습니다. 어깨도 줄였고 그러니까 1cm 이렇게 꼭 이거 손으로 바느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으로 하면은 하루에 한 장이나 할거 말고 그런데 어차피 돈 벌자고 하는 건데 가운데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걸 마쿠라지라 그래요. 마쿠라지 데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거 실밥 뜯을 필요 없습니다. 뜯어진 것만 뜯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마쿠라지. 이것은 미싱판에 딱 갖다 놓고 올게요. 이 자다가 졸아갖고 이렇게 아이롱이 잘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아이롱 닦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칠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칠해가지고 이런 데는 안 나가는데 면도 칼로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안 빠지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우라를 다리는데 막 밀렸잖아요. 보세요. 안 밀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초를 싹 칠해 놓으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마룻바닥 초 가지고 막 밀고 다녔잖아요. 여기는 잘라져 나가고 그냥 실밥 풀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라져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대로 박을 거예요, 이건. 소매가 크지가 않아요. 약간 좀 그래도 쳐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놓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소매 내려오지 말라고.
소매를 옷을 입으면 소매가 기어 나오잖아요. 이 우라가.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똑같이 잡고 맞춰 봅니다. 이렇게 똑같이 잡고 맞춰 보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앞판이잖아요. 이 앞판 소매 통만 줄이지 위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요 위쪽은 여기에서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시접만큼 잘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옛날 양복들은 6인치라 요즘 양복들은 늦게 안 입거든요. 여기까지 딱 갑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편은 아까 2cm 아무리 얼마가 줄었냐면은 4cm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4cm 정도 쳐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쳐봅니다. 이렇게 손님 옷을 질 때게 여기가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쳐야지.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된 놈을 이렇게 쳐보면 적어가지고 팔도 안 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잴 때는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정도 줄여야 되겠다 하면서 머리로 계산을 먼저 하세요. 소매를 줄일 때는요, 통을 지금 잘라냈잖아요. 잘라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잘라내보면 안 되겠죠. 보면은 이렇게 재볼 때, 잴 때, 옷을 잴 때게 얼마만큼 잘라내도 되겠는가 이렇게 보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방금 내가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매는 이것은 이제 그대로 다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소매를 기장에서 안 쳐내고 여기서 쳐낼 때 어떻게 쳐내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기장을 안 줄였는데 옆에만 쳐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돌아가는 선을 조금 쳐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옷을 입었을 때 이놈하고 이놈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면은 얘가 둥그렇게 나오게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매 기장이 한 1인치가 길다 그 말이에요. 1인치. 그럼 이제 소매산을 표시해야 되겠죠. 소매산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소매산이네요. 표시했는데 이렇게. 이놈은 이렇게 할 건데, 소매 1인치를 줄인다. 그럼 이거 1인치죠, 지금. 응?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여기서 자르면 이렇게 되고. 이제 줄인다, 그 말이에요. 소매 기장을 1인치를 줄였을 때, 어떻게 그리는가.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를 이렇게 놓으면, 여기 딱 맞잖아요. 이 모양 이대로.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쪽은 약간 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되죠, 지금. 그대로 내려갔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됩니다. 1인치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차를 대면 이렇게 딱 맞잖아요, 지금.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응? 여기는 이제 곡선을 좀 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가 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재보면 몇 인치예요? 5인치 4분의 1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거리가. 1인치 내려가가지고, 여기도 5인치 4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도. 5인치 4분의 1이 나오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는 열고 놨을 때 5인치 4분의 1인데, 그럼 내려왔을 때 여기도 5인치 4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덜 나오잖아요? 그럼 재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가 너무 좁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늘려줍니다. 이렇게. 위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기도 조금 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여기서 2인치 내려왔을 때하고 또 2인치를 내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인치에서 여기가 지금 얼마 나옵니까? 6인치 반이죠. 그럼 여기도 6인치 반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응? 6인치 반.
조금 크나요? 여기는? 6인치 반이면 이 정도니까. 그러면 이쪽 선으로, 이건 빼불고, 이쪽 선으로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소매는 딱 맞는 소매이기 때문에 자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소매를 밑에서 줄이지 않고 위에서 줄이는 방법을 뜯었을 때는 위에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했을 때는 그거를 잘랐다. 그럼 이제 우라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우라를 이렇게 반드시 놓고 여기를 싹 아이롱으로 눌러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잘안 펴졌죠, 여기가. 여기서 지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가. 시접 요놈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운다는 것은 찝혔다는 얘기죠, 우라가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찝혔다는 얘기예요. 이거 싹 데려줍니다, 이렇게. 이 옷은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옷이 지금 안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라도 안 맞고, 통안 맞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옷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옷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쳐주겠습니다. 4분의 1만 크면 됩니다, 여기는 8분의 1만. 여기도 8분의 1만. 이것은 좀 무진장이 크잖아요, 지금. 예, 또 찝혔네요, 여기도. 이건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습니다, 우라가. 지금 여기는 많이 놔둘 필요 없습니다. 1인치만 놔두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우라가 많으면 나중에 다렸을 때 우라가 안에서 막 고그라지거든요. 이 우라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딱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대려줘야 나중에 소매를 달아놨을 때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접하고 이 시접하고 맞아야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번 다 대려주고 위로 쑥 누르면 되겠죠. 우라가 겹치면 안 되니까 떼주고.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기도. 몇백 장씩 놓고 재단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옛날 대기업에 있을 때 이렇게 공장에 가면은 캐시 나가면은 이렇게 많이 놓고 잘라놓고 하니까 안 맞아요. 지적을 해도 말도 안 듣습니다. 기장은 아무리 디자인 잘해도 재단사 기만 대리면 안 되고요. 재단 아무리 잘해놔도 받는 사람이 안 맞으면 툭 잘라놓고 갔거든요. 그럼 데려오는데 소매 이질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파카링을 잡아야 되겠죠. 아까 이것이 몸판에서는 11인치였는데 지금 얼마의 여유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 몸판이가 11인치였으니까 보통 1인치 반 정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1인치나 1인치 반. 12 정도 되겠죠? 그죠? 11인치니까 1인치가 그거만 1인치. 1인치 반 정도. 자, 놓은 건 보입니까? 아까 저게 11인치였거든요. 이게 1인치 4분의 1 정도. 쿠라지인데요. 마쿠라지를 보면 앞과 뒤가 다르죠. 두꺼운 쪽이 넓은 쪽이 앞쪽이에요, 항상. 이쪽도 앞쪽. 그러니까 앞쪽을 먼저 다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양보를 하면서 이게 손으로 하거든요. 손으로 마쿠라지 달아갖고 손으로 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용한 방법인데요. 단연간 여기까지는 여기가 지금 거시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나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가 소매산이니까 여기가 파카랑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조금만 넣고 약간 땡기면서 약간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털 때는 이런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럼 일일이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백만불짜리입니다. 백만불짜리. 제가 다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해낸 일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딱 해갖고 누르면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럼 몸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끼판 있는 데까지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쭉 그러면 이제 반대편을 달아야 되겠죠. 반대편 달 때는 여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봐야죠. 같은 사이즈니까. 여러분, 뭐, 여기까지는 그냥 박아도 되겠죠. 여기까지 놓고, 마크라지를 집어넣고, 펴야 되겠죠, 이게. 그냥 박으면 안 되니까. 조금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서는 이제 많이 넣어줘야죠.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넣어줍니다. 당겨가지고 집어넣고 누르고 이렇게. 이게 찝히면 안 되잖아요. 안에 거의 안 찝힐 정도만 이렇게 하면 소매 금방 달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금만 잡아야 돼요. 여기가 낫지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는 많이 넣어주라는 겁니다. 파카링은 낫지는 일본 말이고요. 칼집 표시를 해놨잖아요.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찝히지 않았으면. 그래서 잡았을 때 멀리 잡아보세요. 멀리 잡아보세요. 소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바가지처럼 이렇게. 이러면은 딱 맞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재무는 11인치입니다, 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11인치가 조금 못돼도 괜찮습니다. 그럼 달기 아주 좋습니다. 보면은 11인치 딱 나오죠? 요 정도? 아, 지금 소매 달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몸판을 먼저 박습니다. 뒤판이 밑으로 가게, 항상. 그래가지고 1cm로 박는 거예요. 1cm 시접. 그래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얘는 밑에서 가야 되겠죠. 네, 한번 다려줍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우마를 놓고 이렇게 놓고 자연스러운 선을 잡아줍니다. 이게 박다 보면은 나중에 요렇게 세모로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 더 붙여봅니다. 입고 벗을 때 안 떨어지라고 오라 기어나온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mm 정도 좋기 때문에 오라가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뒷판이 큰 판이 밑으로 가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잡아줍니다. 우라를. 우라도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스팀을 많이 준다고 잘 데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잡고 이렇게 해서 좀 빼고 이 우라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 딱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여유양 있고 이렇게 해서 딱 달면 되겠죠? 이것도 우라를 약간 여기서 될 때게 여유 있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렇고 이쪽으로 하면 아이롱이 가도 괜찮잖아요. 겹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왼쪽 소매잖아요. 왼쪽. 응? 왼쪽 소매죠? 그러면 이것도 왼쪽 소매면 이놈이 이렇게 달려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얘가 뒤로 가니까. 이렇게 달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뒤집읍니다. 그래갖고 소매산을 먼저 맞춰줍니다. 소매산, 여기죠? 소매산을 여기를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일단은 소매산을 맞추고 미싱으로 한 번에 달아볼 거예요. 패드까지. 여기서 손으로 뜰라면 한이 없거든요. 손으로 떠갖고는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그렇게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제가 옷을 몇천 벌을 해봤지만은 그것까지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럼 소매가 지금 어디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소매가. 그러면 이것도 거기가 맞아야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그럼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응? 잘안 보여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박는 선에다 박아갖고 이게 돌아가는 선 있죠. 이거는 빼겠습니다. 돌아가는 라인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몸판하고 이렇게 라인이 돌아가는 선이 똑같이 떨어져야 소매가 제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안 맞으면은 약간 지금 소매가 튀어나오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맞으면. 근데 그래서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핀발을 하고 나서 한번 손으로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소매를 달면 됩니다. 그래갖고 한쪽 위치가 잘 맞으면은 그냥 달아도 됩니다. 근데 소매 남는데요, 약간 이런 경우는 좀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거의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 잡아보십시오. 소매를 이렇게 달았을 때 여기를 잡으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소매를 했을 때 이게 일자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하면 소매산을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는 소매산을 앞쪽으로 와야 되고 이렇게 뒤로 갈 때는 소매산을 뒤로 가야 되고, 그러면 이거 돌아오고 계시.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쭉 보면 일자로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대로 소매를 달면 됩니다. 그럼 이쪽 맞으면은 저쪽 반대편도 바로 달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합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기 미싱이 가면은 이제 완전 완성돼가지고 나올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싱으로 박아보겠습니다.
아까 시작한 지점이 여기다 그랬죠? 아까 그 표시해 놓은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맞춰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는 도매를 하지 말고 가겠습니다. 이게 소매가 좀 커서 지금 이 부분에다가 조금만 좀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넣어도 됩니다. 이게. 소매가 클 경우에는 뭐다 뜯어갖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접어놔도 그것이 별 하자는 없습니다. 접으면서 밑에 치는 땡겨주고 위에 치는 이어주고 이게 요리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놈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안될것 같죠? 그래서 이걸 만져주면은 딱 자리가 잡힙니다. 겹치면 안 돼. 절대 겹치면 안 되고요. 아까는 안될것 같았지만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응? 이걸 빼고, 소매산이 맞아야 되겠죠? 소매산이. 지금 여기가 소매산인데 거의 맞잖아요, 지금.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소매산이 맞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냥 닮으면 됩니다. 억지로 틀면 안 되고요. 바늘이 땡기는 대로 몸도 좀 가줍니다. 이렇게. 이걸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노르발을 넣어 들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찝히지는 않습니다. 찝히면 배려불잖아요. 요술 방망이처럼 잘 맞습니다. 딱 해갖고. 그럼 여기서 쭉 박아도 잘못하면 쭉 박다 보면은 이게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은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선을 이 선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 선이 이 곡선이 이게 소매의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둥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몸을 돌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빼서 뜯을 일을 생각해가지고 여기다 해보면은 잘못해서 뜯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럼 소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잡아보세요. 어때요? 머리 잡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소매가 잘 달렸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다리면 됩니다. 우라가 지금 받쳐서 그러거든요. 소매가 이 정도면 잘 달린 소매입니다, 지금. 반대편을 달겠습니다. 이 소매 다는 것을 잘 찍어야 돼요. 원판은 제대로 딱 보여줬는데. 이거 낫지 있잖아요. 아까 4분의 1 정도 이렇게 맞췄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양쪽으로 그 사람들이 달다 보니까, 공정에 달다 보니까 잘안 맞아요. 이게 지금 4분의 1만 이렇게 딱. 바늘만 꽂아놓고 이 앞에는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곡선을 그대로 땡기거나 밀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자연스러운 선을 내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딱 잡고 그대로 돌아가면 돼. 그대로 곡선을 그대로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조금만 틀어져도 1mm만 틀어져도 소매가 울어붑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맞죠? 이거 여기는? 쭉쭉 달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재봐야죠. 맞습니다, 지금. 잘 맞아요. 뒤판은 좀 넣어줘야죠. 아까 뭐 저쪽에서 보니까 뒤판이 굉장히 컸잖아요. 너무 많이 주면은 이게 찌글찌글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주다가 안 되면 접어 넣으면 됩니다. 땡겨주고, 밀어 넣어주고, 땡겨주고, 밀어 넣어주고. 크죠?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크도. 아까 저쪽에도 접어줬잖아요.
이것도 약간만 여기서 접어줄 거예요. 여기서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것도 이제 한번 펴보겠습니다. 멀리 잡으세요. 지금 찝힌 데는 없잖아요. 지금 찝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소매가 잘 달렸습니다. 지금 하나도 오는 데가 없어요. 그죠?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우라를 합봉하면 됩니다. 아까 앞판에다가 표시했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재봅니다, 한번. 재보면은 전체적인 기장이 맞는가. 근데 뒤판 우라는 안 잘라냈잖아요, 아까. 그래서 뒤판 우라가 깁니다, 지금. 나중에 자르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박아야 되겠죠. 이것은 나중에 기장 잘라내면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소매 우라를 먼저 달아야죠. 이렇게 나왔을 때 몸판이 밑으로 가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났죠? 그러면 소매를 빼내야 되겠죠? 빼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패드를 안 달았어요? 패드를 먼저 달아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소매 중앙이 어딥니까? 이거는. 얘가 중앙입니다, 이게. 표시되어 있구만. 한가운데인데, 이게 한가운데인데, 뒤로 1cm. 응? 원래 여기잖아요. 중앙이. 근데 뒤로 1cm 가게끔 이렇게. 1cm를, 패드를 뒤로 밀립니다. 이게 패드가 이 앞뒤가 없네요. 어떻게? 요거 뒤쪽인데. 반대쪽이 치달아야 되겠죠. 날라문 쪽이 뒤쪽입니다. 이렇게 보면. 날라문 쪽이. 그래서 1cm 뒤로 가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이거 원래는 손으로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거 원판을 당겨주면서 박은 선에다 그대로 박는 겁니다. 그러면 패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당겨주면서 파카링이 들어가가지고 다리기가 더 좋겠죠. 그대로 박습니다. 박는 대로 그대로.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각이네요. 소매 산이 여기에요, 지금. 산이 여기니까. 요것도 뒤판으로 1cm 가게끔 이렇게. 뒤판으로 1cm 넘깁니다. 여기도 박아줍니다. 이거 안 그런 사람도 양복쟁이들은 이거 다 손으로 뜨거든요, 이걸. 근데 언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한벌 고치는데 100만 원 준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소매를 뺐잖아요, 지금. 소매를, 우라를 뺐어요, 이렇게. 뺐을 때, 지금 우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라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앞판이잖아요. 앞판끼리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이건 뒤에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잡아서 소매 꼬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맞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소매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소매산이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4분의 1이 앞으로 넘어갔죠, 소매가. 4분의 1이, 4분의 1이 넘기면 돼. 그래서, 그냥 쭉 박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가 소매산인데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여기가 맞겠죠? 우라가 크면은 살짝 밀어 넣어주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라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박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들어갔죠. 그러면은 지금 소매가 이렇게 됐잖아요. 소매산하고 어깨끼리 이렇게 맞으면 되겠죠. 이렇게 요 낫지 말고 이 표시 중앙 표시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맞춥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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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맞으려. 이게 소매 보면 얘가 뒷판이잖아요. 이거 뒷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라 찝어줘야 이것이 소매가 우라가 안 빠지거든요. 옷을 입었을 때. 근데 이거 원래는 딱 손으로 떼야 되는데 그냥 미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빠지지만 않게끔 소매가 저것은 이제 밑에서 박았잖아요. 그러면 요건 이제 위에서 박는 거예요. 얘가 지금 소매 왁기잖아요. 지금 밑에 쪽에 안쪽에 이건 단추 달린 데고 그럼 여기하고 이렇게 맞는 거죠. 같이 배를 맞춰 가지고 지금 보면은 요놈이 여기 뒷판 얘가 앞판이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사이버가 있으니까 여기가 뒷판이죠. 요 사이바끼리 맞아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박습니다. 소매산을 맞춰서. 소매산 낫지가 여기가 있죠? 패드 박았네? 항상 밑에서 기어 들어가는가, 안 기어 들어가는 걸 잘 봐야 돼요. 이것들을 가끔 보면 쥐새끼 마냥 그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냥 막 박으면 됩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여기서 1인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박아주겠습니다. 4분의 1만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우리 카메라 감독님 쩔쩔 맵니다 지금. 안 찍을 수도 없고 찍을 수도 없고 어린 양 할 수도 없고 어린 양 하면 다 녹음되잖아요. 그럼 또 편집할 때 그 어린 양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게 말도 못하고 쩔쩔 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소매산 중앙이잖아요. 중앙선끼리 맞춥니다, 이렇게. 그렇고, 한 5cm, 6cm 해서 놓고, 같이 박아줍니다, 이렇게. 요 시저 밖으로 박아야지, 안으로 박아보면 잘못 물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천히.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앞판을 박아야 되겠죠. 이제 다 박았으니까 앞판을. 앞판을 먼저 박고 뒷판을 박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밑단 잘랐을 때 여기를 둥그렇게 해놨잖아요. 얘는. 여기를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여기는 천천히 박아야 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둥그렇게. 둥그렇게 박아줍니다. 둥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잘 박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박을 때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폈잖아요. 지금. 여기 폈는데, 이렇게 박아야 돼요. 노루알 들고, 요놈을 내리고,
여러분 이쪽으로 당겨주고 여러분 내리고. 그래서 내리면서 여러분 UH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올리고 내리고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미싱이 위로 올라타는 거예요. 지금 맞죠? 찢어졌으니까 살짝은 좀 겹치게끔 해가지고 끝까지 박으면 됩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접어서 박아도 되고 접어서 그냥 길게 박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 박아야 되겠죠. 이제 옷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뒷판을 시접을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라내세요. 이렇게 반대편에서 지금 박음질 있죠. 그 선에다 딱 놓고 이건 펴주고 이것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거 다른 것은 지킬 거 없고 소매 다는 거하고 이 안마의 쪽에 둥그렇게 돌아야죠. 이것이 밀리지 않게끔 박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볼죠. 근데 이르면 안 됩니다. 이거 이르지 마세요. 이것은 내리고 내리면서 넣어주고 이렇게 위로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올라가고 여러분 내리고 해서 밑에 치를 집어넣어줍니다. 하고 그래서 위에 치를 약간 당겨주고 밑에 치를 넣어주고 그래서 이거 맞죠 지금? 알고 보면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학원에 가면 이런 거 학원 선생님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맨 기초만 가르쳐 주지. 이건 정말 노하우인데요. 아까 이 뒷판 기장을 잘라주셨어요. 오라를 잘라주셨어야 했는데 안 잘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보니까 그게 4분의 3 여유를 준다 해도 여러분 그대로 자르면 되겠죠. 4분의 3만 놔두고. 그러면은 지금 얘가 중앙이잖아요. 지금 중앙인데 이렇게 보면은 응? 보여? 이렇게 보면은 조금 오라가 여유가 있죠. 이거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나중에 박을 거고요. 지금 원판에 보면은 시접이 있습니다. 요 시접하고 요 시접하고 맞춰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 바늘 꽂아놓고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는 조금 이따 뒷판 밑에 박을 때하고 지금은 옆에 박을 때 그럼 옆에 박을 때는 그까지만 박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고 빼서 박는 거예요. 이렇게 빼줍니다. 여기 반대편 박아야 되겠죠. 이쪽에도 뒷판에다가 이게 뒷판이죠. 뒷판 여기하고 이렇게 맞으면 됩니다. 이렇게 뒷판 여기하고 이렇게 보이죠? 요 박은 선 양쪽에 맞춰가지고 요 시접에다 맞추면 됩니다. 여기도 표시를 해야지 얼마만큼 내려갈 건가요? 요 정도만 내려갈 겁니다.
여기서 접어진 상태로 박으면 됩니다. 접은 상태로 이 낫지하고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중앙이 맞아야 되는데 크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접어 넣습니다. 이렇게 접어 넣어도 되고 크면은 여기를 좀 박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집어 넣어버리는데요. 접어서 넣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니까 조금 길게 쭉 이렇게 해서 반대편을 박아야 되겠죠. 반대편에서 올라온 게 더 낫겠죠. 이것을 접어가지고 표시해 놓은 데다가 이렇게 그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다 여러분들이 요 보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딱 맞죠. 이렇게 이제 딱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뒤집냐, 지금 고로시를 해야 되니까 이거 시접을 먼저 잘라내야 되겠죠. 잘라내고 뒤집어야 되겠죠. 이거를이 지금 여기 돌아간 데는 시접을 한 3mm 정도만 주고 잘라보면 돼. 갑자기 후레쉬를 쳐다봤더니 눈이 잘 어지러지러한데 잘 안 보이고. 여기 자를 때 정확히 잘라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다려주고. 계속 찍고 있었지? 알았어, 잘라내면 돼. 이렇게 해서 창구멍을 안 낸 이유는 요리 빼려고 합니다. 요리. 제일 먼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먼 쪽이 먼 쪽을 잡고 이렇게 쭉쭉쭉쭉 빼면 빠집니다. 그럼 이거 이제 고로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주면은 이것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요. 딱 만져줬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만져줬으면은 여기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일직선으로 뚝 떨어져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처음에는 꽉 눌러버리지 말고 스팀을 주면서 조금만 주세요. 그 모양이 다 갖춰지면은 꽉 눌러버려요. 지금 모양이 갖춰졌죠. 이럴 경우에는 스팀을 많이 줘가지고 꽉 눌러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조금 귀신 같아요.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나왔죠? 이제 반대편 할 겁니다. 이렇게 잘 하기가 힘들면은 손에다가 이렇게 스팀을 주면은 잘 만져집니다. 이렇게. 이게 만져줘야 돼. 안 만져주면은 안 돌아갑니다. 라운드가. 라운드를 잘 돌리기 위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누르지 말고 한번 눌러보면은 잘 안 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기 일직선으로 좀 튀어나왔죠. 그럼 좀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누르기 전에. 그런 대로 잘 나왔습니다. 라운드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박으면 되겠죠. 여기만 접어서 이렇게 박아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눌러보면 됩니다. 뒷판은 그대로. 여기다가 아까 테이프 있죠. 손으로 뜰라면 힘드니까. 언제 손으로 뜨고 있겠습니까? 이 시대, 좋은 시대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박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박았으면은 요놈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접어서 바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그리고 실밥만 딱 따져보면 됩니다. 소매 잘 달렸습니다. 우는 데 하나 없고 다려놓으면 아주 세워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새 옷입니다. 지금 딱 다려만 놓으면 굿이에요. 바지는 끝났고 지금 상의 예고하고 항상 소매를 다릴 때는 오라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겹치지 않게끔이. 지금 오라가 겹쳐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지금. 한 다음에 이제 앞판을 내려요. 소매를 먼저 다리고 앞판을 내리고. 35%가 새겨가지고 옷이 아이롱이 다림질이 딱안 잡힙니다. 이게 순무 같으면은
아이만 그러면 그대로 죽는데 잘 안 죽어요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다녀야 돼요 다닐 때. 여기가 데릴 때는 오라를, 오라가 아니라 패드를 딱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눌러준 겁니다. 이게. 스팀을 줘서 패드가 몸판하고 딱 자리를 잡으라고 해요. 시접을 안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이것을. 시접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시접을 안쪽으로 밀어주고 스팀이 완전히 식었을 때 들어주면 돼요. 그럼 살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시접을 안쪽으로 밀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다리는 것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양말만 데리고 있는 거. 끝났습니다. 양말만 데리고 있는 거. 손을 다 가렸고요. 앞마이는 지금 잡아진 대로 그대로 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잡고. 이거는 펴줍니다. 밑에는 위에만 눌러주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여기는 그냥 펴주고요. 자연스럽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만 다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아까 지혜는 데려줬으니까요.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펴가지고 여기를 자연스럽게 그대로 까지게 까진다는 것보다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가 옷걸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